안녕하세요, 꽃다육이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어요. 어제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이런 박스가, 택배 박스가 이렇게 딱 놓여 있는데요. 저는 식물을 근래에 주문한 적이 없는데, 딱 와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마음에 보내주신 분 봤더니 명심이 다육에서 이 택배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뭔 일이야 싶어가지고 얼른 전화 한번 드려봤죠. 그랬더니 거기 이제 사장님께서 젊으신 남자 사장님께서 이제 통화를 저랑 했는데 제가 전에 2,000원 특가 다육 너무 예뻐가지고 그 영상을 보고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실방 시청하면서 또 거기에서도 이제 몇 아이 데려온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밖에 한거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거를 알고리즘 타고 이제 그 명심이 다육 사장님한테도 그게 보여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그 당시에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을 한번 받은 적은 있는데, 그리고 조금 한몇주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와가지고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올려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요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또 어찌나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가 뭐 딱히 뭐 별로 한 거는 없는데 제 채널 때문에 영상 올려서 그렇게 한 거밖에 없고 제가 또 좋아서 한 건데 그걸 보시고 또 너무 또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든지 또 이렇게 또 오늘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기는 김포의 장기동에 있는 그런 큰 하우스로 되어 있는 매장이더라고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고요. 영상으로만 봤어요. 명심이 다육 채널에서 올려주신 그런 영상을 보고 굉장히 영상 자체가 매장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요. 사장님의 이제 성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매장이었고요. 정말 정갈하고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어제 받자마자 이렇게 박스만 이렇게 커팅해서 이것만 열어놨고요. 풀어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같이 인사드리면서 하나하나씩 풀어보려고 인사를 이렇게 다시 드렸습니다. 그럼 요거를 또 몸모가 어떤 예쁜 아이들이 들어왔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얘를 좀 내릴까요? 내리고, 아이고, 무거워요? 제법 무겁더라고요. 으쌰. 내리고 이제 여기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두운 감이 있긴 한데, 많이도 보내주셨어요. 이 아이 작은 거 2,000원 특가로 또 올리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아이들이 또 왔을까? 사장님, 명심이 다육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통화는 드렸지만, 얘 너무 묵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몽블랑이죠? 너무 예쁜 몽블랑. 세상에, 요런 게 2,000원이에요. 요즘에 제가 영상을 봐도 2,000원짜리 다육이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여기 명심이 다육 2,000원 특가짜리들은 굉장히 무겁어요. 오래되고 아이들이 연글어요. 많이 구들대로 굳혀졌고, 아기아기한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님들이나 이렇게 몇년 키우신 분들도 요 정도 아이들 데려다가, 아이고 세상에, 오렌지 멀로. 저 멀로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또 멀로를 또 보내주셨네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2,000원이에요. 세상에. 아가 아니에요. 2,000원짜리 아가 아니고, 셋은 너무 예쁘죠? 빛감도.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하고, 진짜 이렇게 제가
제가 전에도 2,000원짜리 한번 사가지고 풀어서 지금 다, 분갈이해서, 헛갈이해서 다 키우고는 있는데, 정말, 프로프로 단 아가들이 아니라는 거. 아, 얜또 뭘까요? 퍼플 샴페인. 꽃이요. 진짜 예쁜 거 아시죠? 일반적인 길쭉하게 나와서 퍼지는 그런 꽃이 아니라, 제가 퍼플 샴페인을 키우고 있는데 얘보다 좀 커요. 사이즈는 큰데, 꽃을 보고, 꽃은 처음 봤거든요. 요번 봄에. 근데 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얘는 다육이를 보라는 거야? 꽃을 보라는 거야? 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퍼플 샴페인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직 안 키우시는 분들은 퍼플 샴페인 키우셔서 꽃을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기준엔 너무 예뻤습니다. 아, 얘는 또 오렌지 샴페인. 샴페인 시리즈로 보내주셨네요. 아, 이런 하엽되는 재미 너무 재밌는 거 아시죠? 아우, 너무 단단하고 이 깨멍 들은 거 보세요. 세상에, 너무 예쁩니다.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샴페인 시리즈로. 세상에. 밑에 이 아이들은 박스 위에 2단에 이렇게 4개가 올라가 있고, 세상에 밑에 열어보니까, 11개가 더 들어있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세상에. 아니. 진짜, 명심이 다육 사장님, 진짜 화끈하시고 화통하신 분이시네요. 굉장합니다. 저는 경기 북부거든요, 지역이. 근데 가까이만 있으면 진짜 매일 놀러 가고 싶은 매장 중에 하나예요. 제가 영상으로 거기 사장님 꾸며놓으신 매장을 봤는데, 하우스를 봤는데, 진짜 너무 깨끗하고, 아, 진짜. 이거 너무 저렴하잖아요, 2,000원이면. 이 빛깔 좀 보세요. 리얼 레드. 아, 저는 얘는 없거든요. 요 지금 푸른 아이들은 다 하나씩 있어요. 한두 개씩 있는 아이고. 얘는 진짜 없는 앤데, 와, 이 빛깔 죽입니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많이 크진 않아요? 많이 크진 않는데, 진짜 달달달달 묵었네요. 하나같이 다, 지금까지 푸른 아이들. 하나같이, 그냥 어설픈 2,000원짜리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특가예요, 특가. 제가 여기 화면에 장기동 그 명심이다유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파랑새. 아, 너무 예쁘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전화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은 가까운 곳에 계시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우, 저는, 가보고 싶어도, 아우, 정말 엄두가 안 나고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 그런 위치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정말 한번 꼭 가보세요. 대로변에 있어서 찾아가기도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봤을 때큰 대로변 옆이더라고요. 캐라리안, 캐라리안, 캐라리안. 아, 진짜 예쁩니다. 이런 거 2,000원이면 너무 가성비 너무 좋은 다육이들잖아요. 아, 제가 진짜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지 않고. 아, 그게 너무 조금 아쉽긴 해요. 베란다 안에서만 키워야 된다라는, 그래서 거리대를 많이는 사용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사용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 부족하죠. 레드 엔젤. 이거 보이시나요? 얘가요, 성장을 해서 요 네모 사각 포트처럼 요 아이도 이렇게 네모지게 올라오는 거예요. 더 크고 싶은데, 요 포트 때문에 요 자체가 사각으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아유, 너무 귀엽다. 얘는 조금 여유로운 저기 화분에 얘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레드 엔젤, 얘도 없어요. 레드 엔젤, 레드 엔젤.
이번엔 또 어떤 아이일까요? 이렇게 하우스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케어해서 예쁘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잖아요. 근데 베란다에서는 이게 다육이 키우기라는 게참 한계가 있거든요. 맞죠?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 카시오 조끈. 너무 예쁘죠? 아, 저번 제가 2,000원 특가 구입할 때도 카시오 조끈이 너무 예뻐서 그때도 하나 드리긴 했는데, 요 아이도 진짜 예쁘네요. 아, 여기 입자. 물드는 거 보세요. 요런 게 베란다에서 이제 곧 머지않아 금방 빠질 거라는 그런 슬픔에. 아쉽지만, 가을에 또 예쁜 모습을 보여줄 아이들을 뭐 기약하면서 그래도 잘 케어를 해야죠. 마음의 선물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우, 이 휴지도 어찌나 꼼꼼하게 싸주셨는지요. 아, 세상에. 얘는 또 뭘까요? 사장님, 저 누다 엄청 좋아해요. 누다. 아, 웬일이야. 따글따글따글따글 자고 가. 여기저기 그냥 아주 그냥. 아우, 막 그냥 막. 여기 아래도 그렇고 막 그냥 막 올라와요. 세상에. 저 누다 엄청 좋아해요. 제가 작지만 묵은 누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아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누다를 좀더몇개더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아, 이렇게 너무 예쁜 누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큰 것보다 이렇게 작은 게 너무 좋아요.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작은 소품들을 소화하기가 더 쉽죠, 아무래도. 대품 아이들도 이제 제 기준에 대품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여러 개 있는데, 걔들은 이제 밖으로 못 나가요. 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교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거리대가 큰 거리대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아이들 위주로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노마드? 노마드. 아, 말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노마드. 이 아이도 처음이에요. 저는 노마드. 어우, 입장이 굉장히 그냥 단단하고 촘촘하게 붙어있는 입장. 너무 예쁜데요? 아우, 색깔 보세요. 다 깨멍이 이렇게 많이 들었네요. 여름에는 건강 유지하게, 건강하게만 잘 케어해줬다가, 가을, 겨울, 그리고 내년 봄까지 또 예쁘게, 예쁜 모습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노마드. 어우, 이거 보세요. 얘가 작은 판이 아닌데도 이렇게 꽉 찼어요. 아이고. 이제 또몇개더 남은 거 한번 더 풀어볼게요. 제가 요 근래에는 영상을 조금 많이 못 찍었어요. 이것도 지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거거든요. 와, 진짜. 그래서 엊그제는 시간이 좀 있어서 남편이랑 피부과에 갔다가 왔는데, 이게 딱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토스카넬리? 얘는, 토스카넬리 가격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얘도 2,000원인가요? 와, 세상에, 이 손톱 좀 보세요. 웬일이야, 웬일이야. 토스카넬리. 어머, 너무 예쁜데요? 이게 2,000원이라고요? 2,000원 맞아요, 사장님? 와. 이거는 정말 문의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2,000원이면 이건 진짜 대박인 거죠? 토스카넬리 시중 판매되는 가격 아시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세상에, 저는, 언제야? 작년 가을인가요? 가을 안 돼서인가요? 얘보다 이제 조금 더큰 아이 토스카넬리 걔 5,000원인가 6,000원 주고 하나 들여왔거든요. 근데 이게 2,000원이라고요? 이렇게 묵은 아이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을 문의 한번 해보세요. 명심이다,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게 그러네요. 시세에 따라서 생각해보니까, 와, 토스카넬리 진짜 대박이네요. 요아잉 또 뭘까요? 아우, 이 통통통통 입술 보세요. 너무 이쁘죠?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맞다, 맞다. 아까 이거 퍼플 샴페인. 요거 아까 처음에 제가 꽃대 보자고. 퍼플이 아니고 독일 샴페인이었어요. 어쩐지. 입장부터 다르죠? 얘가 꽃대가 그렇게 이뻐요. 독일 샴페인 맞아요. 퍼플이 아니고 독일이었네요. 독일 샴페인 꽃대가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입장부터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그러네요. 제 집에 있는 거 입장하고 같아요. 제 집에 있는 거는 요거 한 3배 정도 되는 아이인데, 작은이 더 이쁘네요. 세상에. 단단하니 너무 너무 예쁩니다. 아, 맞다. 이제 생각났습니다. 독일 샴페인. 여기 정말 얘가 없었으면은 또 괜히 또큰 실수할 뻔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도 어설프게 알면은 정보를 엉뚱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아우, 욕먹을 뻔했네요. 아우,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얘는 뭘까요? 파스텔 레몬? 파스텔 레몬?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어머. 웬일이야? 쌍둥. 너무 귀여운데요? 파스텔 레몬. 전 이름도 처음 들어봐요. 파스텔 레몬? 파스텔 톤의 빛감의 레몬? 레몬? 파스텔 레몬? 향이 나나? 그냥 흙냄새밖에 안 나네요. 너무 예쁘죠? 얘는 처음 보네요. 파스텔 레몬. 이제 대망의 마지막. 마지막. 얘는 좀 커요. 사이즈가 크죠? 얘는 뭘까요? 와, 얘는 사이즈가 엄청 커요. 3배는 되겠는데요? 애들 크기에. 풀분도 크고. 뭔지 몰라도 벌써부터 이 싱그러움이 팍 전해집니다. 오, 얘는 뭘까요? 물 주신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밑에다 이렇게 싸서 보내주셨네요. 이름 나와라. 안 나와. 잠시만요. 이름이 얘가 엑시타조? 엑시타조래요. 엑시타조? 얘가 엑시타조구나. 살짝 그 블루드래곤 느낌도 있고, 그쵸? 얘도 제가 없어요. 엑시타조 너무 예쁩니다. 얘는 2,000원이 아니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전화 한번 제가 영상 자막으로 주소하고 전화번호 명심이다요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얘 진짜 예쁜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 개가 왔나? 자,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어구. 자꾸 건드리게 되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은 12개, 15개. 15개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사장님, 명심이다육 사장님 너무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저렴이 다육이 가성비 좋은 다육이를 예뻐라 해서 구입한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선물까지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날이 많이 덥죠? 그리고 또 새벽에는 또 쌀쌀한 날이 또 있어요. 온도차가 요즘에 많이 나더라고요. 항상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명심이다요. 한번 찾아가 보시거나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찾아가 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렇게 선물 받은 요 다육이들 예쁘게 케어하면서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키울게요.